리따입니다. 제가 지금 아이패드를 구입한 지도 벌써 한 7개월 정도 되어 가네요. 그동안 미국에서 경영학 석사를 공부를 하면서 아이패드를 정말 알차게 잘 사용을 했어요. 사실 저는 아이패드를 통해서 영상 편집, 음악 만들기, 그림 그리기, 다이어리 꾸미기 등등 정말 많은 기능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오늘은 아이패드를 사용한 저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는 아이패드로 공부할 때 두 가지 유료 앱을 사용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많이들 아시는 굿노트예요. 저는 4를 사용하고 있고 굿노트4를 구매를 했더니 5까지 번들로 무료로 주는 행사를 하고 있어서 굿노트5도 지금 사용은 안 하지만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두 번째 앱은 바로 노타빌리티예요. 노타빌리티와 굿노트 둘 다 노트 앱이지만 둘이 서로 기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용도를 살짝 달리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 앱을 모두 사용을 해서 공부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공부할 때 상황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학교에서 강의 들을 때 수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는 상황. 두 번째는 바로 수업이 끝나고 나서 혼자서 공부를 할 때, 특히 시험 기간에 혼자서 수업 내용을 공부할 때 그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아이패드 공부법입니다. 먼저 저는 수업 시간에 주로 노타빌리티 앱을 사용을 합니다. 노타빌리티가 굿노트와 다른 가장 큰 한 가지 차이, 그게 바로 녹음 기능인데요. 노트를 쓰면서 동시에 녹음이 되는 기능은 노타빌리티에만 있습니다. 저는 강의를 들을 때 노트를 필기를 하면서 동시에 강의를 녹음을 하면서 강의를 들어요. 그리고 또 노타빌리티는 PDF 파일이나 PPT 파일 같은 거를 노타빌리티에 가져와서 그 위에다가 필기하거나 이런 게 되게 용이해서 저 같은 경우는 수업 시작 전에 교수님이 배포하신 수업 자료, 특히 이 경우에는 수업 PPT 파일을 노타빌리티에 미리 이렇게 넣어둬요. 이렇게 노타빌리티에서 수업별로 폴더를 따로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수업 자료를 쭉 집어넣습니다. 노타빌리티가 이렇게 수업 필기할 때 굿노트보다 더 좋은 이유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노타빌리티는 텍스트 입력이 굿노트보다 훨씬 편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제가 지난 학기에 들은 수업에서는 이렇게 빈칸이 있는 PPT를 수업 자료로 받았어요. 그리고 수업 중에 교수님이 그 빈칸에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할지 알려주시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이 말씀을 되게 빠르게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그 교수님이 말씀을 엄청 빠르게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빠른 타이핑으로 적는 게 아니면 도저히 따라가기가 힘들더라고요. 애플펜슬로 일일이 손필기를 하면서 그걸 적기에는 정말 당연히 무리가 있었죠. 그래서 특히 이 수업에서는 노타빌리티를 너무 잘 활용을 했어요. 또 수업 녹음도 되니까 나중에 다시 공부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됐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꿀팁이 있다면 미국 대학에서는 캔버스 혹은 블랙보드라고 해서 수업 자료 배포 그리고 뭐 과제 제출 이런 거를 다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희 학교 교수님들도 대부분 다 캔버스를 이용을 하고 계시고 특히 이 수업 교수님은 정말 캔버스에 너무 많은 자료를 올려주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리고 수업 중간중간에 그 캔버스에 올려주신 자료를 이렇게 열어서 설명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 그때 정말 유용하게 활용한 게 바로 분할 화면입니다. 노타빌리티와 사파리 혹은 크롬 이렇게 분할 화면으로 두 가지 앱을 열어두고 수업을 주로 듣는데요. 교수님이 쓰시는 기본 자료 이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가 캔버스에 있으면 이렇게 캔버스에서 다운을 받거나 아니면 구글 같은 서치엔진으로 정보를 검색해서 보기도 합니다. 아니면 혹은 교수님이 확인해보라는 그런 웹사이트들도 있어서 그런 웹사이트들에 들어가서 확인할 때도 바로 거기에 수업시간에 접속을 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다음 수업시간 필기 꿀팁은 바로 사진 찍어서 첨부하기인데요. 이런 식으로 교수님이 프로젝터로 잠깐 보여주는 자료들이 있는데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적기 힘들겠다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저는 바로 아이패드에서 카메라 앱을 열어서 사진을 찍어요. 찍은 후에 살짝 보정해서 뭐 이렇게 사진 크기를 이렇게 잘라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정을 살짝 해서 노타빌리티에서 제가 필기 중에 그 수업 자료에 이렇게 첨부를 합니다. 그럼
근데 가끔 촬영을 허용하지 않는 교수님들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랄게요. 자, 이 정도까지가 제가 수업 시간에 아이패드를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다음은 수업이 끝나고 혼자서 공부할 때 아이패드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혼자서 공부할 때는 전 주로 굿노트랑 노타빌리티 둘 다 사용을 하는데요. 굿노트를 쓰는 이유는 바로 제가 필기를 하면서 공부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흔히 요점 정리라고 하죠. 그 방법으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노타빌리티와 굿노트를 분할 화면으로 띄워두고 한쪽에서는 노타빌리티의 수업 자료를 보고 또 한쪽에서는 굿노트에서 필기를 하고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여기서도 드러나는 노타빌리티의 강점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녹음 기능이죠. 이때 굿노트에서 필기를 하면서 노타빌리티에서 수업 시간에 녹음했던 내용을 동시에 듣습니다. 그리고 필기가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노타빌리티에서 녹음된 강의가 너무 빠르면 저는 이렇게 속도를 조절을 해서 녹음된 강의를 조금 느리게 돌려서 들어요. 그리고 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파이낸스 강의를 듣고 공부한 내용인데요. 노타빌리티와의 분할 화면에서 엄청 편한 점이 바로 수업 자료에 있는 그림이나 표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직접 그리기에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인 그런 것들은 이렇게 노타빌리티에서 선택 툴로 선택을 하고 복사를 해서 바로 굿노트에 붙여넣을 수 있다는 그 점이 정말 저는 너무 편했습니다. 노타빌리티는 텍스트 입력이나 녹음 기능이 너무 좋다면 굿노트는 손으로 하는 필기에 정말 최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굿노트는 다이어리 꾸미기 같은 거에도 되게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그만큼 배경 용지 설정이라든지 아니면 사진을 불러와서 자기가 원하는 모양대로 잘라서 스티커처럼 활용하는 그런 거라든지 그런 좀 손필기 위주의 기능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굿노트로 공부를 하고 성적에서 1을 받았던 과목이 바로 경제학 과목인데요. 이런 식으로 필기를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아무래도 경제학 과목 특성상 그래프를 그리고 또 이해할 일이 많은 과목이어서 굿노트의 필기 기능을 정말 잘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필기를 다 마친 다음에는 이 필기 내용을 프린터로 인쇄를 해서 필기 내용만 요점 정리 노트처럼 손에 들고 다니면서 틈틈이 공부를 했어요. 네, 지금까지 제가 MBA 과정을 공부를 하면서 아이패드를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노타빌리티와 굿노트 둘 다 활용을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노타빌리티가 더 공부하는 분들께는 특히 대학에서 강의를 듣는 분들께는 더 필수 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노타빌리티는 앱 내부에서도 자체적으로 분할 화면을 지원을 해서 두 가지 노트를 동시에 열어놓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굿노트에 다이어리를 쓴다거나 굿노트만의 그런 필기 관련 기능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공부를 위해서는 노타빌리티만 개트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생각인 것 같아요. 다들 아이패드로 열공하셔서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